하와이휴! 휴즈입니다. 자,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업데이트 미리보기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재 갑자기 또 업데이트 미리보기 공지가 떠가지고 예, 부랴부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 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 나오기 전에 어떤 내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2.0.24 업데이트 미리보기로 또 찾아왔고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번 네, 추가됐었던 고스트 1차 대전 이벤트가 끝났네요. 구미호팀, 설렬팀 모두 열심히 해주셨는데 최종은 6시 구미호팀의 승리로 끝났군요. 아이고, 미호가 너무 압도적이긴 했어. 업데이트 후 접속하시면요, 선택하신 팀의 결과에 따라 파업창이 뜨면서 불편함의 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와, 아니 뭐야, 승리팀 보상 SS급 귀신 랜덤 3개, S급 귀신 랜덤 5개. 미쳤다. 와, 이벤트 참여한 것 자체가 보상이 굉장히 혜자인데요? 빅녀도 10개나 주고, 야, 역대급 보상이네? 이 SS급 귀신 같은 경우에는 랜덤이려나요? 랜덤이구나. 오, 그러면은 요번에 또 새로 나오는 신규 귀신들이 뜰 수도 있겠네, 한방에. 야, 이거 갑작스럽게 갑자기 귀신 랜덤깡이 돼버리겠는데? 야, 업데이트 되면은 개꿀잼이겠어요. 역시 우리 미호가 아주 캐리해줬구만. 아, 우리 저 미호팀에 속하신 분들이 또 열심히 예, 배틀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꿀보상 받아가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핵심 업데이트죠. 신규 귀신이 또 추가가 되는데 G설려 그리고 의문의 소녀 비운의 가수가 등장하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또 신비아파트 새로운 시리즈 방영을 하고 있는데 연애공식 9알이라고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귀신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17일 날부터 방영을 시작했으니까 계속 진행되면서 아마 예, 이 귀신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설려도 G 시리즈가 처음 나왔는데 오, 야, 이것도 완전 생기고 완전 다르네. 이건 뭔가 귀신이라기보다는 가수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설려 같지는 않다. 완전 다른 캐릭터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 역시나 예, 신규 고스트가 나와서 레벨업 이벤트 계속 진행을 하고요. 얘가 그 의문의 소녀구만. 아무 말도 없고요. 진짜 어떤 귀신일까요? 무슨 사연을 갖고 있을까? 일단은 업데이트가 되면은 뭐 어디서 등장할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지 뭐 대충이나마 좀 알려주지 않을까요? 근데 물음표 쳐져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업데이트가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운의 가수 한번 살펴보시죠. 내 팬이 되어줘. 아이돌 귀신인가 보네? 뭔가 대충 사연은 요럴 것 같습니다. 뭔가 아이돌 가수인데 그 말도 안 되는 루머나 이런 거에 또 고통받다가 죽었을지 않을까, 그런 사연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팬이 되어줘. 어떤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악플 때문에 귀신이 됐다거나 그런 사연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와, 또 신규 컨텐츠가 나오네요. 무려 요일 던전이 등장합니다. 오, 월수, 화목, 수금, 목월, 금화 이런 식으로 등장한 고스트들이 뭐 여러 개 나오나 보네. 1회 진입 횟수는요, 광고를 시청하고 나서 7회 진입하거나 보석을 사용해서 7회를 진입하거나 하루에 14번 네, 진입이 가능하고요. 던전은 요일마다 다르고요. 주말에는 모든 던전이 열린대요. 야, 이거 어떤 식으로 잡을지 좀 기대가 되네. 자, 던전에 등장하는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일마다 완전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방울 한번 뜨면은 또 그냥 클릭해서 잡는 포획 시스템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하네. 대신에 요일만 잘 맞추면은 제가 원하는 귀신을 딱 저격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지. 맞네, 맞네. 야, 이거 요일 던전 같은 거 좀 잘 노려봐야겠네요. 자, 다음은 또 하네요. 고스트 에너지 2차 대전. 야, 이번엔 조금 모르겠다. G 슬렌더맨과 블러드맨인데 어떤 팀으로 가야 되지? 슬렌더맨 같은 경우에도 저랑 또 이야기거리들이 많죠. 맨날 출석해가지고 고통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블러드맨은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얘 잡느라고 진짜 애고생했거든요. 안 나오는 거야. 그
엿을 몇백 개 썼는데 안 나와가지고 겨우겨우 진짜 힘들게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만약에 진짜 일반 슬렌더맨이었으면 그냥 슬렌더맨 골랐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블러드메리 예 고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나와보면 한번 살펴봅시다. 2차 보상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다 한 번만 참여해도 다 주겠지만은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이 많아지겠네요. 이러면은 좀 더 열심히 하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2차 고스트 대전 메달 상점 메달 400개로 새로운 귀신들 교환이 가능하네요. 자 다음은 도끼병자 주비의 보답 이벤트거든요. 콜라 400개 골드 400개로 주고 이거는 포획할 때마다 콜라를 주는 그건데 이게 콜라 모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골드 400개? 아 골드 400개는 좀 짜다. 뭐 그리고 최대 레벨 80레벨에서 90레벨로 상향이 되고요. 이것저것 또 UI 개선이라든지 예, 각종 패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뭐 일단 핵심적인 요소는 요 쥐설녀, 의문의 소녀, 그리고 비운의 가수 이렇게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요번에 고스트 대전 참여하신 분들은 대박이에요. 무려 S급 3개에다가 S급 랜덤 5개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요. 완전 혜자 이벤트였습니다. 요거 나왔을 때 어떤 귀신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언더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곧 있으면 또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인데 아 바로 이어서 네 촬영을 하고 예 제가 업로드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파